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?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? 그럴 자격? 충분히 있고도 남어. 자기 여자가 옛사랑 때문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데 가만히 있을 미친놈이 어딨어? 말했잖아. 둘이 마주 서 있는 모습만 봐도 꼭지가 돈다고. 서정민 씨,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?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? 그래. 나 원래 이런 놈이야. 난 장세훈이처럼 잘나지 못해서 뒤에서 일이나 꾸며. 우리 편하자고 그 사람 몰아붙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우리 좋자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감수하라는 건 너무 부당한 일이잖아요. 당신 이러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해? 장세훈이가 회사를 나가든 말든 당신이 왜 신경 써? 여지껏 장세훈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. 문제는 당신이었어. 그래요.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.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장세훈이란 남자를 다시 만났죠. 그래요. 흔들렸어요. 인정해요. 나 많이 사랑했었으니까. 그런데 서정민이란 남자가 다가왔어요. 피하려고 했지만 별것도 아닌 나한테 매달리는 사람 외면할 수 없었고, 더욱이 예전에 내 모습을 닮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.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. 정민 씨한테 기대고 싶었고 결국 기댔으니까. 물론 언제부턴가 나도 정민 씨가 좋아졌고요. 그래서? 그러니까 그 사람 좀 가만 놔둬요. 예전에도 나 때문에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 정민 씨까지 한몫 거들지 말라고요. 그렇게 장세훈이가 안쓰러워? 그렇게 안타까워? 그래요. 안쓰럽고 미안해서 내 가슴이 무너져요.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? 이런 내가 잘못된 거예요? 이지은, 내 피 좀 그만 말려라. 당신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생각도 좀 하란 말이야. 미안함이든 뭐든지 간에 당신 마음속에 다른 놈 들어와 있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해. 완전하게 날 사랑하란 말이야. 그런 정민 씨는 완전하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? 날 완전하게 사랑하는 거라면 이런 내 마음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날 생각해서라도 장세훈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? 왜 몰라요? 정민 씨가 이럴수록 우리 꼴만 더 우스워진다는 거. 내 꼴 우스워진 지 이미 오래야. 난 당신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이미 우스운 놈 됐었어. 그래요?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? 그랬다면, 나 때문에 우스워졌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.